다육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만 보입니다. 여기 지금 친구네 집에 지인 댁에 놀러 왔습니다. 또 봄바람이 불었네요. 그래서 지금 지인 댁에 놀러 와서 또 여기 다육이들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난들도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아주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저쪽에 한번 볼까요? 저쪽에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술들이 당근주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술들 드시러 오세요. 여기 저렇게 보시면 저렇게 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베란다에다 진열을 예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꽃들, 요거는 호접란이고요. 저는 호접란은 알아요. 다른 건잘 모르지만 호접란은 알고요. 요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란인지. 요거는 무슨 란인지 잘 몰라요. 아무튼간. 잘 모르고요. 또, 요것도 호접란인가? 요거 아래 거 호접란이에요. 풍란이에요. 풍란. 요건 풍란이라고 하십니다. 풍란이고요. 요거는 또 호야. 호야고요. 요거는 또 금전수? 이게 뭐지? 금천수인가? 우리 위에 부자 된다는 그 나무고요. 요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 저도 여기 지인이 주셔갖고 진짜 하나분 이렇게 됐는데 요 아이 이름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름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입꽂이 해놓으시고 또 여기 봉가리를 또 해놓으셨네요. 우리 저기 하늘정원 깨비맘님이 소개하시는 대합토를 사셨답니다. 대합토를 사셔갖고 그렇게 또 분갈이를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올망졸망 화분도 참 예쁜 화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얘는 녹보수인가요? 녹보수 맞나요? 아, 안 잊어버리고 있네요. 얘는 또 뭐죠? 집에 있는데도 이름을 갑자기 영상만 찍으려면 얘가 해피트레이예요? 얘가? 이름을 여기 주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아, 얘가 이름이 뭐죠? 저도 옛날에 키웠었는데 지금은 가고 없네요. 꽃이 한번 피었나요? 예? 아, 네네. 꽃 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있고요. 또 여기 열매가 이렇게 예쁘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아이가 예쁜지를 별로 몰라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나 화분채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예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데려왔습니다. 요거 오줌목, 아니 오줌목이 아니고 염자 미니 염자인데요. 어우, 너무 예쁘죠? 자꾸 가지치기를 하셔갖고요 이렇게 못생기게 아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이제 이쪽 베란다 이쪽에 다육이들 청옥이죠. 청옥이고요. 아, 또이 아이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녹기란. 녹기란. 이렇게 아주 녹기란 알맹이가 큼직큼직하죠.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 이름을 알든 말든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꾸 큰대요. 자꾸 마구마구 큰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커스. 막 커서 마커스라는 그 아이 같아요. 적십을 해놓으셨더니 이렇게 올망졸망 진짜 예쁘죠. 요 아이들이 다 크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수 같은데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이름 모르는 아이들 또 있습니다. 아유 있네요. 요 아이가 이민이라고 하시는데 물을 너무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이민. 저의 이민이는 오동통한데 우리 지인댁 이민이는 여기 보시면 보실까요?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물을 혹시 베란다에서 얼릴까봐 물을 많이 안 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또 뭔가요? 성민. 아, 요 아이가 성민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요 아이가 다져지면 진짜 우동통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가 은행목. 은행목. 이 아이도 자꾸 이제 줄기를 꼬집기를 해주면 순따기를 해주면 빨갛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순따기 안 해주면 빨갛게 안 변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처음 사올 때하고 모습은 틀리죠. 그리고 여기 염자. 염자
나이는 황금염자 같은데요. 잎사귀가 입장이 되게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모르겠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아이는 아르제. 아르제가 저희 집 아르제는 오동통 아주 자그마한데요. 이 댁은 아주 넙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나니까요? 군자나니까요? 무슨 나니까요?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오팔리나. 오팔리나. 아우, 예쁘죠? 얼큰이 오팔리나. 그리고 요 아이 이름은 없네요. 요 아이도 이렇게 적심을 해 놓으셔서 예쁩니다. 요 아이는 또 까라솔이고요. 요거, 마릴리드 금인가? 마릴리드 금인가? 하여튼 저희 집에도 있는데, 아, 저희 집보다 잘 키우셨네요. 예뻐요, 예뻐요. 이건 천대존성인데, 물을 얼마나 안 주셨는지, 베란다에서 올까봐. 물을 얼마나 안 주셨는지, 이렇게 쪼글쪼글 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나올. 아, 나올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아, 나올 잘 크고 있습니다. 저건 아르제고, 요 아이는 아보카도 크림 같아요. 네, 지금 입장이 많이 말라서, 아보카도 크림인지, 아르제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 아이는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잘 모르겠고요.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는 희성. 희성인지 희성금인지. 희성 같아요. 희성. 희성인데 여기 저희 지인댁에는 저희 제 거보다 물이 진짜 빨갛게 예쁘게 들었네요.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살구미인금. 살구미인금. 이렇게 예쁩니다. 지금 살짝 오셔갖고 안 보이게 문을 베란다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 이름이 뭔가 한번 볼게요. 아이가 이름이 있네요. 히아리나. 아, 히아리나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물을 안 줘가지고 지금 말랑말랑합니다. 물을 주면 얼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방울복랑. 방울복랑 아주 통통하게 잘 키우고 계시고요. 러블리노주 수영이 안 예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냥 놔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놔둬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창일까요? 코데로이? 코데로이라는 창인데요. 립스틱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 막것을 잘라서 막 여기 군자란 옆에다가 막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그래도. 그래서 하나분 같이 하나분을 만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와, 예쁘죠, 예쁘죠? 저 또 놀이터가 예쁘죠, 예쁘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잘 모르겠어요. 알듯 말듯. 아, 이것도 오팔리나 같아요, 요 아이도. 그리고 누비틴트. 누비틴트 이 두 아이도 제가 합식을 하시면 더 예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지인댁에 가재벌 선인장 꽃이 벌써 피고 졌죠. 요 흑개리를 아주 적심을 해 놓으셔갖고 이렇게 아가 흑개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아이 이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적심을 해 놓으셔갖고 여기 보시면 얼망정망 아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또 지인댁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맛난 것도 먹고 놀다 갈 겁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지인댁에서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바깥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이런 아파트 단지 저희 시흥에서 은행 단지라는 이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17층이고요. 어우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